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입니다.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올여름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력한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패션그룹 형지에서 쿨코리아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쿨코리아 챌린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일할 때 답답한 정장은 벗어버리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 올리고 지구 온도는 낮추고 당장 입어보니 제 기분이 벌써 상쾌해지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챌린지를 시작하신 패션그룹 형지 최병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이번 쿨코리아 챌린지를 널리 확산하고자 다음 주자를 지목하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님과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님입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일하니 업무 집중도가 좀 올라가나요? 네, 좋아요. 시원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쿨코리아 챌린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쿨코리아 챌린지 파이팅!